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집값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는데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북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멈춘 반면 강남권 고가 단지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부터 전용 59제곱미터형이 2억 원 넘게 올랐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매수세가 주춤해지더니 최근엔 2,200만 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죠. 뭐 2,000이든 3,000이든 내려서 거래하려고 하는 매도자들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 6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0%로 1년 반 만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반면 강남권에선 상승폭 감소가 더딥니다. 여전히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4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이미 재작년부터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규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기조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이외의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다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